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제가 애플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에서는 애플워치 7이 출시가 됩니다. 앞서서 애플은 18일에 특별 행사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맥북 프로와 에어팟 신형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급망 이슈 속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지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9월 소매 판매, 그리고 8월 기업 재고, 9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물가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던 PPI의 경우도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현재 미국 주식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정부 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거리두기 2주 재연장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벌써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어떻게 발표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